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한 아빠입니다. 오칠하시면서 생칠이니 정제칠이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알기 쉽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디 가셔서 방귀 좀 끼실 수 있게요. 자, 그럼 같이 방귀 아니 오칠하실까요? 생칠, 오칠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오칠의 명칭입니다. 온나무에서 채취한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은 옷 원액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옛날에, 그러니까 오칠하기 전이죠, 온나무에 빨대를 꼽으면 고로수 수액처럼 옷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온나무에서 옷을 채취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표면에 이렇게 홈을 내놓으면 여기에 옷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그걸 한 방울 한 방울 긁어서 모으는 거죠. 물론 이 상태로도 생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막 채취한 옷은 낙엽이며 벌레똥이며 여러가지 불순물이 섞여있기 때문에 공예품 제작에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순물을 잘 걸러내면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생칠이 되는 거죠. 한문으로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오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 오칠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다양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시판되는 오칠이나 도구들이 일본에서 들어온 곳이 많이 있죠. 오칠용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일본어로 오칠은 이렇게 쓰고 히라가나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우루시라고 읽습니다. 우리나라의 오칠과는 발음이 전혀 다르죠.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그럼 생칠은 어떻게 읽을까요? 생자의 일본어 발음은 나마입니다. 그래서 일본 이사카야 같은 데서 나마비이루 달라고 하면 생맥주를 가져다 줍니다. 아, 맥주 땡겨. 그럼 생칠은 일본어로 나마우루시가 될까요? 땡, 아닙니다. 나마우루시가 아니고 키우루시라고 읽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본에 가셔서 생칠을 구입하실 때는 키우루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말로 시타지우루시라고도 하는데 그건 차차 오칠 분류 영상에서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정제칠, 검정칠, 투명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열했지만 검정칠과 투명칠은 생칠을 정제해서 만들어진 오칠입니다. 그러니까 정제칠이니 검정칠이니 투명칠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거죠. 사용 목적에 따라 정제 과정에서 첨가물이 들어가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자, 정제 과정. 뭔가 삼중 필터 같은 걸로 옷을 걸러내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생칠의 수분을 증발시켜 오칠의 투명도를 높이는 작업을 말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햇빛 좋은 날 마당에서 이렇게 큰 통에 생칠을 넣고 주걱으로 몇 시간 동안 저으면 생칠의 수분 대부분이 날아가면서 입자도 고와지고 점도와 투명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투명칠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생칠의 수분을 날리는 과정을 정제 과정이라고 딱히 말하진 않고 크로메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본어입니다. 이 크로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제칠, 즉 투명칠이 완성됩니다. 이 사진은 2012년경으로 추정되는 오칠하는 오빠 시절 크로메를 하기 전에 생칠의 무게를 측정하는 사진입니다. 수분이 얼마나 증발되었는지 데이터를 기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그리고 생칠을 가지고 있다면 크로메는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투명칠을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오호라, 솔깃하지 않나요? 이건 나중에 따로 투명칠을 만드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오칠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드릴 게 너무 많네요. 옛날에는 크로메를 사람이 직접 했습니다만 요즘은 사람이 하지 않고 이렇게 백열 등으로 열을 가하면서 롤러로 저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칠을 정제할 때 철을 넣게 되면 옷과 철이 반응해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속이 시커먼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검정칠이 되는 거죠. 철을 넣는다고 해서 쇳덩어리를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수산화 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검정칠도 집에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잠 안 오실 때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집에서 따라하지는 마세요.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오늘은 생칠과 정제칠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나무에서 바로 채취한 오칠이 생칠, 그리고 생칠을 크로메, 즉 수분을 날려보내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 투명칠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정제 과정에서 철을 넣게 되면 검정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취를 일본어로는 키우루시라고 한다 정도가 되겠네요. 어때요? 간단하죠? 이제 실방기 정도는 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오칠 종류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오칠 종류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하나 정성껏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저 요즘 한가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사자의 포효와 같은 우렁찬 방귀를 끼실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흥.